난 저렇게 마지막에 키스하는 거 싫더라. 왜? 깜짝이야.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냥 품에 꼭 안아주는 게 엔딩이면 좋겠어. 그게 더 따뜻해 보여. 둘의 얘기가 뭔가 뒤에 더 남은 것 같고. Every time that I see. 사랑이 남겨준 둘만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가수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20위는 JK 김동욱, 그리고 19위 2AM. 첫 음절만 듣고도 JK 김동욱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만의 음색. 드라마 위기의 남자 OST로 잘 알려진 미련한 사랑, 바로 그의 대표곡이죠. 이 노래도 기억하십니까?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유독 드라마 OST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JK 김동욱입니다. 여운 깊은 감미로움을 선사하는 남자 JK 김동욱.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가 더욱 그리운 밤이군요. 18위는요, 국민 발라더 임창정. 정말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는 듯 우리의 마음을 잔잔히 두드리는 이 목소리.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건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 임창정 씨 노래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무려 3옥타브를 넘나드는 음역대로 우리는 그를 가창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노래를 혼자만 부를 수 있게끔 만들다고 유명하죠? 왜 그렇게 어려운 노래를 만드셨어요, 직접? 라이브 안 할 줄 알고. 그의 노래는요, 정말 여럿을 고생시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잘 보세요. 음향 사고 속에서도 그의 가창력 더욱 빛이 납니다. 이게 바로 무반주 라이브. 정말 가창정이네요. 17위로 넘어갑니다. 16위는 조성모와 태연, 그리고 15위 보컬의 신 김현우가 차지합니다. 마치 헤어진 연인에게 전하지 못한 가슴 속 편지를 쓰듯 담담한 음색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죠. 명곡이 정말 많은 가수죠. 김연우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20년 동안 변치 않은 목소리, 저음이나 고음이나 편안하게 부르는 발성. 진짜 말려서 뭐라고 반박도 못하겠다. 자기야. 진짜 뭐라고 막 공격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보컬리스트 김연우. 그의 음악을 오래도록 계속 듣고 싶습니다. 14위는요, 국보급 발라더 박효신. 우리는 그의 첫 등장을 잊을 수가 없죠. 1999년 앳된 얼굴로 나타난 이 유일무이했던 목소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야, 기봉이만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장면도. 코끝일인 계절이 오면 우리 마음에 더 잔잔히 녹아드는 그의 목소리. 눈의 꽃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이 겨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상해 보실까요?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멋있다. 지난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념 무대에 서서 국보급 귀호강을 선사하기도 했었죠. Great! 요즘처럼 추운 겨울 박효신 씨의 목소리는 정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가수 13위입니다. 야, 이거 누구 노래냐? 가사에 들린대. 가사도 예술, 음색도 예술의 경지.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 이승철 씨만의 독보적이고 이 서정적인 음색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듯하죠. 이승철 씨의 목소리와 함께 문득 그리운 이들이 떠오릅니다. 12위와 11위는 모두 OST 여왕들입니다. 백지영 씨와 거미. 아무렇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하기보다는 이 숨길 수 없는 슬픔을 절절히 토해내는 그녀만의 발라드. 또 다른 OST의 여왕 거미. 풍성한 가창력과 애틋한 음색으로 이 드라마 속 장면 하나하나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곡은 단연 이 노래죠. 그 어떤 드라마 속 명장면보다도 더 커다란 감동을 선사합니다. 10위는요, 국내 최초로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바 있는 발라드의 전설 변진섭. 9위, 감미로운 목소리 김동률.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 너 졸라매 몰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곡을 작사 작곡하는 믿고 듣는 대표 싱어송라이터죠. 노래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 또한 그런 사랑을 했었다고 위로하듯 청춘들의 서툰 사랑을 그리고 청춘들의 추억을 노래하는 그의 음악. 이 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공유했다는 걸 영원히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8위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시경이 차지했고요. 7위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황제 이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제가 활동 안 한 시기에는 딴 친구들 발라드 황제라고 했다가 제가 나타나면 돌아온 발라드 황제래요. 도대체 발라드 황제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소개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단 한 명뿐인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온 좋습니다. 대학 시절 통기타 동아리에서 가수의 꿈을 키웠던 그는 데뷔와 동시에 아시아 최단 기간 천만 장 돌파라는 엄청난 기록들을 남기며 발라드의 황제 타이틀을 가볍게 거머쥐었죠. 그리고 이 노래. 청아한 목소리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던 그의 목소리입니다. 야, 너무 좋다. 이별은 아니겠죠. 신승훈 씨의 목소리 오래도록 듣고 싶습니다.
6위로 가볼까요? 잘생긴 목소리 김범수. 잘생겼다. 가장 흔하디 흔하지만 애달픈 네 글자 보고 싶다로 큰 사랑을 받으며 여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랑의 시작과 끝을 노래합니다.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안녕. 5위는 호소력 짙은 보컬 그룹 SG 워너비. 4위는요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유자 이선희 씨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가수 어느덧 3위입니다. 버벅머리에 까칠한 음색, 그러나 기교에 젖지 않은 진솔한 창법으로 사랑을 노래했던 가수 고 김현식.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참 많습니다. 사랑을 노래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남겨두고 떠나버린 사랑의 가객. 오늘따라 그의 노래가 더욱 그립습니다. 2위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 발라드 이문세. 그리운 대로 마음에 담겠다고 먼지 쌓인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의 목소리. 좋았네요. 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가수 대망의 1위입니다. 우선이 왜 그렇게 일찍 죽었대니? 그렇습니다. 영원한 음유시인 김광석.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대중들의 감성을 그리고 또 감정을 그 누구보다 공감했던 가수 가는 날 사랑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아련한 짝사랑의 마음을 노래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누구나 힘에 겨운 이별을 노래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훌쩍 흘러버린 주름진 세월을 누구보다 소중히 노래했던 가수 김광석.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의 길목엔 늘 김광석의 노래가, 김광석의 음악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발라드 가수 100. 사랑을 노래하는 이 따뜻한 목소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